아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제가 머물고 있는 호주 퀸즐랜드의 시골 마을 보엔이라고 합니다. 날씨 좋다. 역광이네. 모어상 관련 해명 영상, 주작 관련 해명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파도 소리 때문에 잘 들리려나? 이거? 다른 데로 가야겠다. 날씨 미쳤어. 오늘 스노클링을 했으면 좋겠는데. 바람 소리 때문에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6개월이 됐나? 6개월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반응을 보여주실 줄은 진짜 영광스러울 정도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모어상을 알고 계셔서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친구혜택이기 때문에 뭐 전혀 더 부끄러운 거 없고, 친구들 앞에서 뭐 모어상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웨스턴 컬처를 아셔야 되는 게, 웨스턴 컬처에서는 인사하고 눈인사하고 먼저 말 걸고 이러는 게 딱히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저는 모어상이 어딘지 물어본 것 뿐이지 전혀 민망한 상황이 아니고, 단지 그분이 비웃었던 건 이 새끼 발음 왜 이래? 한 이 정도, 요 정도 느낌에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뭐 부끄러워하거나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 물론 저도 딱히 부끄럽진 않고요. 그리고 주작이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의심이 아니죠. 궁금하신 거겠죠. 주작이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주작일 수가 없는 게, 일단 제가 그 직원을 섭외하려면 여러분 이제 말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거기 일하시는 분이었고 외국인 분이셨고, 제가 친구들한테 모어상이란 말을 몇 번 했습니다. 친구들 그때마다 모어상이 뭐냐고 계속 물어보고, 전 그때마다 매번 아 이거 침착맨님이라고 막 한국 트위치 스트리머인데 이걸 매번 설명했어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가서 제가 이거 영상을 찍을 때 저기 뮬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갑자기 외국인이 찾아와서 저기 제가 모어상이라고 하면 뮬이라고 말하면 저 옆에 막 이렇게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럼 분명 모어상이 뭐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제가 거기다 대고 저기 이거 한국 침착맨이라고 트위치 스트리머가 있는데 그거 제가 뭐 이거 다 설명해야 되는 거, 어느 게 더 미친놈 같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직원한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 다짜고짜 뭐 침착맨 설명까지 해가면서 이걸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직원을 섭외 안 하고 제가 찍은 게 맞고요. 이거는 주작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국인을 섭외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워홀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주어동사 빼고, 한국에서 주입식 교육 그 영어를 받으신 분들은 주어동사 빼고 저렇게 next one over 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절대. What? Yeah. Next one ever. Oh, thank you. 그런 식으로 주어동사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저렇게 나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고, 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영어 잘하시는 교포일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영어 잘하면 저 지금 시골, 그렇게 영어 잘하시는 분이 이 시골 깡촌에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명 그 영어 잘하시는 한국 분이 우럴스에서 마트에서 일도 안 하시겠죠. 분명 시드니나 멜번 쪽에서 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은 패스, 불가능해요. 아무튼 여러분, 주작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다음 영상을 못 만드는 게, 저도 예상치 못하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 영상보다 더 좋은 영상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만들지 못합니다. 그 뒤로 가면 정말 여러분 이거 뇌절이에요, 뇌절.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이 두 편과 오늘 이렇게 해명 영상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더 찍는 것도 웃겨요. 그리고 제가 뭐 이런 거 더 설정 넣어서 찍으면 주작이라고 분명 더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찍었던 것까지 영상이 퇴색돼요. 사람들이 더 의심할 게 뻔합니다.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모어상은 여기서 스탑. 그래서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모어상을 알아들어서 당황해서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나, 이 점원이 어떻게 알아들었나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좀 얘기가 길어질 텐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면은 영어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물론 회사에서 쓰는 그래머나 막 이렇게 뭐 다른 간단하게 뭐 이렇게 문서로 작성하는 영어 같은 경우는 문장이나 단어만 알면은 분명히 쓸 수 있지만,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생활 영어, 실전 영어 같은 대화나 컨버세이션 이렇게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저희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리스닝이에요. 여러분 말하기를 못해도 여러분 대화가 됩니다. 왜냐? 나는 상대방을 말을 알아듣고 상대는 말을 하면서 저는 oh, yes, yes 이런 식으로 반응만 해줘도 이거 대화가 이어집니다. 근데 리스닝을 듣기를 못하면 상대방이 얘가 못 알아듣는 거 눈치채고 거기서 대화 단절, 그리고 그 관계도 거기서 끝납니다. 친구도 만들지 못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리스닝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영어가 진짜 어렵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여러분 영어는 일단 영국식 영어도 있고 미국식 영어도 있죠. 이게 기본 메타입니다, 영어에서. 근데 이제 호주나, 영어를 주로 쓰는 나라 호주나, 제가 있는 호주 그리고 미국,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이게 정말 많은 나라 이제 인종들이 살잖아요. 다인종 국가예요, 일단 미국, 호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영어를 쓰는데, 중요한 건 스페인이시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 메타를 쓸 거 아닙니까? 영어 스페인 메타. 그럼 그 사람들은 job 이거를 job이라고 읽어요. J가 묵음 처리가 돼서.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water를 water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몇 개입니까? 그럼 그 나라에서 쓰는 쿠세가 있고 각 나라마다 메타가 막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메타를 습득하는 게 정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너만의 듀오를 하듯이 너만의 영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미권 나라에서 살다 보면 진짜 듣기 어려운 억양도 많아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 더 진짜 영어 막 진짜 사람들 진짜 막 아재들 같은 경우, 노가다 뛰는 아재들 보면 영어 진짜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은 한 사투리만 한 다섯 개죠? 영어 같은 경우는 사투리가 한 몇백 개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영어가 듣기가 어려워요. 이게 발음을 적응을 못하면 진짜 알아듣기 어려운 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호주 사과 농장에서 일했을 때 진짜 옆레인에서 중국 애들이 겁나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시끄러워서 이 새끼들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맨체스터에서 온 영국 애들이었어요. 진짜 맨체스터 애들 영어 잘 얼핏 들으면 중국어처럼 들립니다. 그 정도로 영어가 듣기가 진짜 어려워요, 알아듣기가. 아, 물론 뭐 도시권이나 이제 막 유럽 애들이나 배운 영어 쓴 사람들은 우리처럼 서로 알아듣기 편한 경우가 있는데, 진짜 막 그 쿠세 있는 애들, 각자 나라의 메타를 쓰는 애들은 진짜 어려워요, 영어가. 이 심지어 영국 내에서도 지들끼리 못 알아듣는 경우 허다하잖아요. 호주 와서 캐나다 애들도 서로 막 호주인 영어 못 알아듣고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이게 우리가 제주도 가서 제주도 할머니들이 사투리 쓰면 그거 못 알아듣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왜 얘기했냐? 그럼 그 직원이 이제 저보다는 영어를 듣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명 이제 모어상이 영국식 영어죠. 그럼 그 사람이 분명 이런 영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Do you know where is water? 이런 영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이 water? 여기서 강세와 운율이 진짜 중요한데, water? 여기서 그 사람 뇌에는 모어상이란 단어가 전혀 없겠죠. 모어상. 그리고 우리도 침착맨이 말하기 전까지는,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그 침착맨이 모어상을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어상의 존재조차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 점원분도 모어상을 아예 모르겠죠. 그럼 그는 이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모어상 했을 때 뭐가 나왔을 거라 생각을 안 하고, 그 은유를 듣고 있었으니까 뭐라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은 우어? 라고 듣는 겁니다. 거기다 영어에서 쌍이란 발음이 없지 않습니까? 보통 BANG 방이라고 안 읽고 bang 이렇게 읽고, GANG 강이라고 안 읽고 gang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쌍이란 거를 뇌가 지워버립니다, 바로 듣자마자.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들은 거예요. 우어싸? 우어싸? 그럼 그 사람이 많은 그 영어 메타 중에, 영국인들이 진짜 괴랄한 영어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도 한 번쯤은 Do you know where's water?
이 정도는 들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무어상을 들은 게 아니라 무어사? 무어사? 이걸 들은 겁니다. 무어사.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외국 나가서 무어상을 하면 서양 애들은 무어상 패치가 안 됐기 때문에 우어사로 듣는다. 아시겠습니까? 그 논란은 여기까지. 주작도 아니고 그 사람은 우어사로 들은 겁니다. 안녕. 이따 스노클링이나 하러 가야지.